8월 오늘이 5일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영적으로 어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 저도 제 자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약간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할 집에 다시 와서 조금 뭐 인터넷 그 설치하는 거랑 뭐 그런 거 조금 짜잔한 거좀 이렇게 챙겨보고 그랬습니다. 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이잖아요, 전쟁. 뭐 외부하고도 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저희 마음속에 내적으로 정말 항상 좀 방심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항상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진짜 전쟁, 전투? 예. 그런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과정들인데, 정말 한분한 분, 그런 가운데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격려 받으시고, 또힘 받으시고 하셔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공개할게요.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살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본론.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 2장 말씀은 기쁨에서 시작해서 거의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기뻐하라로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기뻐하라로. 그렇습니다. 그 2절 부분에 보니까 벌써 딱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여기 2절에 보면은 영문에는 이제 뭐 make my joy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거에 대응하는 한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지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를 4절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4절에 또 여기 한 가지 좀 언급할 거는, 4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것도 물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꾼 거는, 그러니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챙겨줘라, 뭐 이런 정도. 예,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장 순서가 아무래도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제가 재해석, 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만일 예수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면, 만일 성령과 교제를 한다면, 만일 친절한 마음과 측은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부디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을 품고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목표를 가짐으로써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심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잘났다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좀 실천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5절부터 결국 12절까지 말씀은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의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그 그런 인정받는 부분 주님한테 인정받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이 기뻐하라라는 부분도 나중에 그 제가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말씀을 할 거, 별도로 말씀드릴 거지만 이 14절 말씀이 제일 좀 와닿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여기 지금 원망과 시비라고 했는데 이 시비라는 부분이 글쎄 영문으로는 complaining and arguing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불가리아 버전에는 약간 시비라기보다는 의심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버전을 약간 더 직역을 해보면 그 불평불만과 의심 없이 하라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을 하고 막못 살게 굴고 정말 사기를 치려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도 안 하고 의심도 없고 그러면은 바보같이 계속 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들과 이렇게 대적해서 다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여기에 써주셨어요. 뭐냐면 너무 저는 여기 이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는 너희가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 언어로 다시 재해석을 한 바에 의하면 불가리아 버전에 약간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속세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빛처럼 그들을 밝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기능이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 같은 존재가 돼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망을 하고 있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고 다투고 있고 의심을 하고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면은 안 된다는 거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불평불만하니까 제가 정말 이 불평불만 넘버원이었어요. 제가 넘버원. 근데 불평불만하니까 나중에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다 제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무섭죠?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바울이 그 명확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또 시비가 없이 또 의심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